와, 방금! 자!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최첨단 기기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피코 4VR 되겠습니다. 4, 신작 나왔지롱.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피코 네오 3링크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또 신상이 출시가 됐고 또 이렇게 제품 의뢰까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요. 네, 뭐 요즘에 이렇게 뭐 게임할 때뿐만 아니라 영화, 여행, 인테리어, 전시회까지 이 VR 컨텐츠가 우리 생활 굉장히 가깝게 뭐 밀착되어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미 뭐 글로벌 VR 기업이고 2015년 3월에 설립이 됐었어요. 또 XR 플랫폼을 구축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 되겠습니다. 피코4는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돌아온 VR 헤드셋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있는데 128기가는 479,000원, 256기가는 559,000원입니다. 제가 촬영 전에 요거 좀 서칭을 해봤는데 이미 뭐 지금 구입하신 분들도 많고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약간 화이트가 아닌 뭔가 조금 그레이네요. 그레이? 네, 그레이 색이하네요. 뭐지? 아, 처음 드는 느낌. 네, 좀 컴팩트하면서 네, 무게도 꽤나 가볍습니다. 배터리가 여기 후면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썼을 때 앞뒤 밸런싱이 굉장히 좋아서 무게 자체가 이렇게 드는 것도 가볍지만 착용했을 때는 더욱더 네,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네, 그런 기계입니다. 스트랩들 다 조정 당연히 되고요. 자, 구성품은 이 본체 외에 이런 컨트롤러 두 개. 어? 와, 이 컨트롤러도 여기가 조금 더 바뀌었네, 이렇게. 이 컨트롤러에는 이제 AA 건전지 두 개 해서 총 4개가 들어갔는데 별매 아닙니다. 예,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거는 여기 지금 충전 중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요런 이제 눈 사이 간격 요런 것들은 다 조정이 가능한데 이 친구는 이제 리모컨으로 오토로 이제 여기 간격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부터 저처럼 이제 슈퍼 사이즈의 이제 헤드를 가진 네, 그런 사람들까지 착용은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지금 제가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찍찍이로 조금 더 올려서 살짝 늘려서 더 내려 써주고 여기는 이거를 돌려서, 그렇죠? 돌려서 풀어주고 묶어주고. 그 보통 이제 우리처럼 안경 안 쓰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그죠? 여기에 딱 맞게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은 여기 공간들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렌즈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이 렌즈 스페이서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쉽게 뜯어내고 얘 여기다가 탁 들어가죠. 손맛 좋아요. 그리고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나도 옛날에 안경 썼었거든. 저기. 자, 요렇게 딱, 오, 써서 안경을 지금 착용한 상태에서 써도 전혀, 네, 무리가 되지 않는. 볼륨도 360도 서라운드, 네,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유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네, 착용이 다 가능합니다. 요 쿠션 라이닝은 슈퍼 스킨을 적용을 해서 시원하고, 그죠? 건조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VR 이제 움직이는 거 많이 하면은 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 뭔가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XR2를 탑재하고 있고요. 주사율도 90Hz로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4K 플러스 해상도를 또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요 컨트롤러 잘 잡아주고요. 자, 지금 제 시야 화면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기본값 사용자 지정 써 있는 거 요거 지금 컨트롤러 바로 조정할 수 있고 살짝 치워주면 우리 용식님 얼굴 보이고 저쪽에 우리 서현 PD님 얼굴 보입니다. 조명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야각 자체도 그 멀미 방지를 위해서 105도 정도로 이렇게 넓혀놨어요. 자, 또 이 멋진 가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살펴보기 일단은 여기 있고요. 스토어, 프렌즈, 파일 관리자, 라이브러리, 피코 브라우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피트니스와 알림 센터도 깨알 보이고. 이게 이제 빠른 설정이에요.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배터리 73% 남았다. 네, 있고. 네, 이렇게 연결돼 있다. 화면 녹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거 IPD 조정 요게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시야를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여기 내경이 이제 넓혀지고 좁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눈 사이가 좀 작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좀 좁게 해놓는 거예요. 좁게. 자, 유튜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와, 좋다. 딱 보면은 그냥 CGV 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부르거나 뭐 와이프가 부르거나 누가 부를 때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를 가볍게 두 번 터치해주면 화면이 보입니다. 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VR 게임을 한번 더 즐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라그나로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는가? 여러분! 와, 신난다. 와, 이 타격감, 이 진동 소리가 좋네요. 진동 오는 게. 예스. 전기가 찌고 있어. 아, 이거 너무 재밌어.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 하면은. 달라? 자, 가봅니다. 4분 29초. 메디아토 진저. 뭐야, 빨라. 와, 미친놈들아. 야!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저 아하! 와, 방금 봤지? 완전 실감 났어, 방금. 물도 뿌렸어? 아, 어쩐지 뭐가 막 엄청 실감 나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이 낚시는 사실 이렇게 찌보는 맛이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돌릴게요. 아, 요거 내 낚싯대. 나 일단 착용하고요. 자. 야, 좋다. 경치 좋고. 야, 저 현대 아파트 한강뷰네, 한강뷰야. 좋다. 물었습니다. 자. 자. 그렇지. 자. 잡았어. 와, 이거 아니 손맛이 좋아. 자! 자! 우와. 잉어입니다, 여러분. 잉어. 아, 잉어입니다. 와, 빵 보소, 빵. 자, 스팀 VR 당연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다운받으셔서 스팀 게임들 즐기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3D도 지원을 해요. 3D도 지원하고 영화도 3D 영화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스파이더, 소니 피처스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개구장이 스머프라든지 맨인블랙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3D로 보실 수가 있어요. 피멍뜬,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어머, 이 아저씨 왜 나 보고 있어? 미쳤다. 와,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만 하나 갖다 놓으면 여기가 산토리니네. 자, 이렇게 해서 피코4 VR 직접 시연까지 해봤습니다. 직접 뭐 해본 느낌은 옛날에 이제 라떼는 이 뭐 VR이나 이런 3D, 4D 이런 거 할 때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고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썼잖아요. 그렇게 이제 즐겼어야 되는 이 문화가 이제는 더욱더 고화질, 고퀄리티로 그냥 집 안에서, 내 집 안방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놀랍고, 특히나 4, 50대 가격대면은 충분히 네, 구입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코4 VR과 함께 네, 내 집에서 게임, 그리고 뭐 여행, 네, 영화 감상까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